아빠. 너 자식아 왜 거짓말했어? 엄마가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. 뭐네 엄마 혼자 살게 되는데 나한테 진작 얘기를 했어야 될게 아니냐? 아빠, 교수님하고 끝내시고요. 엄마하고 결혼하세요. 안 돼. 그럴 수 없어. 늦었어. 저희 아빠가 말씀만 잘 들으면요, 교수님 이해하실 거예요. 홍 여사 순진한 사람이다. 그 사람한테 차마 그럴 수 없어. 그럼 우리 엄마 뭐예요? 옛날에 큰 엄마 때문에 버리시고 이제는 교수님 때문에 우리 엄마 또 안 되는 거예요? 네 엄마하고 나는 그렇게 어긋나게 되는 운명인가 보다. 핑계대지 마세요, 아빠. 차라리 교수님이 돈도 많고 유식하고 성격도 밝아서 좋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세요. 저요, 저 옛날 일은 잘 몰라요. 하지만 엄마가 무척 용감하시다는 생각은 해요. 그런데 지금 아빠 태도요, 죄송하지만 제가 볼 때 무척 비겁해 보인다고요. 저요, 저 혼자 생각해봤어요. 지금도 아니고 그 옛날에 그 시골에서 엄마 아마 목숨 걸고 아빠 사랑했을 거라고요. 그런데 그 대가가 겨우 이런 거예요, 아빠! 엄마요, 아직도 아빠 못 잊고 계세요. 아빠도 엄마밖에 없잖아요. 저 안다고요. 아빠 제발 망설이지 마세요. 엄마도 아빠도 같이 늙어가시잖아요. 예?